이 장은 그래프에 관한 것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주제로 나뉘어져 있고 상당히 평이한 쉬운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입니다. 포인트와 라인, 그죠? 점과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게 X축의 좌표가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 있는데 아마 인쇄 과정에 착오하기 쉽습니다. 이게 PDF 파일이니까 이걸 왼쪽으로 한 칸 옮기시면 됩니다. 원점을 제로라고 하고 하나의 칸이 하나의 정수 1, 2, 3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. 왼쪽으로 이 숫자들을 한 칸 옮기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그림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. 첫 번째 이그젬플입니다. 코오디니트라고 하는 것은 좌표죠. 각 포인트의 좌표를 구해보라. X축으로 한 칸, Y축으로 하나, 둘, 셋, 넷 해서 1, 4가 됩니다. 그와 같은 방식으로 A, B, C를 다 정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예제입니다. A, B, C, D, E, F, G를 각기 좌표에 표시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? 3, 2일 경우 한 칸, 두 칸, 세 칸, X축으로 세 칸, Y축으로 한 칸, 두 칸 해서 이 지점이 A 지점이 됩니다. 이 축, 수직축을 우리는 Y축이라고 얘기하고 수평축을 X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처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예제입니다. Y는 2X-3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어떤 1차 방정식이죠. 이건 역시도 이렇게 코오디니트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, 0, 1일 때 Y 값은 각각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따라서 이 X 값의 변화에 따른 Y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직선을 가지게 됩니다. 이것을 우리는 리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선형이라고 얘기하죠. 122번째 예제입니다. 2X-3의 끌어는 6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똑같습니다. 그죠? X가 이러한 값일 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식을 Y equal 뭐뭐뭐로 바꿔줘야 되겠죠. 그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두 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집어넣었네요. 식에다가 x값을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그건 역시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리니어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. 선형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간단하죠? 연습 문제입니다.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각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주제였죠.